안녕하세요. 소울시커입니다. 자, 제가 저번 영상에 MSI의 B보드, B760 보드의 언더볼팅 방법으로 노 UVP 방식, 마이크로코드 104번 방식을 이용하는 언더볼팅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이거를 소개를 해드렸더니 댓글 달린 것 중에 이제 CPU 라이트로드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어요. 제가 그 영상을 올리기 전에 CPU 라이트로드를 이미 테스트를 해봤고, 실질적으로 비보드에서 언더볼팅 하는데, 노 UVP보다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해서 따로 소개를 안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 질문이 반복돼가지고, 그냥 제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직접 테스트도 했고요. 화면에 보이다시피 일단 제가 바이오스를 가장 최신 바이오스로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CPU 라이트 로드에 이 값을 수동으로 세팅하는 걸로 바꾸니까 ACDC 로드 라인 설정하는 옵션이 나오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이 CPU 라이트 로드는 ACDC 로드 라인을 이용하는 기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이 옵션을 바꿔서 적용했을 때 값들이 변경되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 AC 로드 라인으로 언더볼팅을 하는 방법을 제가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해당 영상은 Z보드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B보드에서는 AC 로드 라인으로 언더볼팅 하는 거를 올려드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돼서 그래요. 일단 제가 적어 놓은 거 한번 보실게요. B보드에서는 AC 로드 라인 이 값을 수정해서 언더볼팅을 하게 되면은 보통 노 UVP 방식 말고 그냥 전압을 감소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언더볼팅을 진행을 했을 때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해요. 전압이 낮게 들어가면서 이 코어의 클럭이 떨어지면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AC 로드 라인으로 전압량을 줄여도 동일한 증상이 나와요. 전력 소비량은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온도도 낮아져요. 그런데 성능도 같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AC 로드 라인 언더볼팅 방식은 비보드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비보드에서 클럭을 유지하고 성능을 유지하면서 언더볼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마이크로코드 104번 방식의 노 UVP 방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프셋 전압을 줘야 안정적으로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압을 내리면서 온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비보드에서는 결국엔 저번에 올려드렸던 노 UVP 방식의 언더볼팅이 유일한 대안이고요. 그렇지만 MSI에 혹시 Z보드를 쓰시는 경우는 Z보드에서 이 CPU 라이트 로드 옵션에 대해서 이 AC 로드 라인 값이 바뀌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AC 로드 라인을 이용해서 언더볼팅 하는 거와 거의 마찬가지의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Z보드에서는 충분히 그 언더볼팅 효과를 볼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제가 직접 해보진 않았지만 다른 Z보드들도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시면요. 순정 상태일 때 CPU 라이트 로드가 지금 최신 바이오스에서는 13이에요. 이때 AC 로드 라인 값이 80이고 DC 로드 라인 값이 110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DC 로드 라인은 이 언더볼팅에 크게 영향을 안 줍니다. AC 로드 라인이 영향을 주는데 80을 주고 나서 시네벤치를 돌렸을 때 전력 소비량이 한 바퀴만 돌렸을 때 지금 제 방의 환경에서 217와트를 사용을 해요. 지금 상온이 조금 내려가서 지속적으로 돌리면은 전력 소비량이 더 올라가긴 합니다. 그렇지만 한 바퀴 돌렸을 때 217와트 정도 나오면서 하드웨어 인포에서 봤을 때 코어 VAID 값이 1.255볼트 정도 써요. 그 다음에 CPU Z에서 확인한 코어 볼티지는 이 정도 소비를 합니다. 이게 순정 상태예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돌리면 온도가 높아져서 스로틀링이 발생할 수 있지만 한 바퀴 정도는 스로틀링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P코어 5300클럭, E코어 4000클럭을 유지를 해요. 이거를 제가 라이트 로드 라인 값을 넉넉 잡아 20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랬더니 AC 로드 라인이 150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AC 로드 라인이 150으로 바뀌어서 그런지 DC의 로드 라인도 150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시네벤치 돌리니까 바로 100도 나옵니다. 전력 소비량이 240W를 초과를 하면서
전압량이 1.36볼트가 들어가요. 요런 식으로. 그래서 P코어 5300, E코어 4000은 나오긴 하는데 처음에만 나오고 계속 돌리면 이제 스로틀링 걸려가지고 코어 클럭이 점점 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명시되어 있는 이 전압도요. 계속 돌리면 결국엔 클럭이 계속 까이기 때문에 까이는 만큼 전압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전압이 계속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1.2볼트 때까지도 내려가요. 근데 어쨌든 이 스로틀링으로 인한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하고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AC 로드라인 언더볼팅 방식 자체가 값을 줄이는 데에서 오는 그런 효과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13보다 높은 값을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CPU 라이트 로드 값을 만약에 내가 Z보드를 쓴다고 하더라도 순정 상태 값보다 더 낮은 값으로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제가 이제 13에서 20을 테스트했으니까 반대로 한 6 정도를 쳐봤어요. 그랬더니 AC 로드라인은 25 값이 나오고 DC 로드라인은 변동 없이 110. 그 상태에서 시네벤치 돌려보니까 전력 소비량 114W밖에 안 나오면서 온도는 굉장히 착해졌어요. 그런데 이 코어가 반타작이 났습니다. 전력이 부족하니까 이 코어가 반타작이 났어요. 이게 만약에 비보드에서 전압을 직접 수정해서 언더볼팅 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랑 증상이 똑같습니다. CPU에 흘러가는 전압량이 부족하면은 그 전압을 P코어에 몰빵하면서 이 코어의 클럭이 제대로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 증상이 비보드에 있습니다.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이 이 노 UVP 방식이고요. 그러면 일단 6을 줬을 땐 이 정도니까 그러면 중간값을 한번 해볼까 해서 한 10 정도를 주고 테스트를 해봤더니 AC 로드라인 값이 50 정도로 동작을 하고 전력 소비량 163 정도. 그런데 이 코어는 여전히 2900클럭으로 상당히 낮은 퍼포먼스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2000클럭보다는 좀 올라갔죠. 전압량이 늘어나서 전력 소비량도 늘어났고요. 그래서 이 코어 클럭이 좀 더 올라간 모양새고요. 그러면은 12일 때는 어떨까 하고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AC 로드라인이 한 70 정도, 그 다음에 DC 로드라인은 마찬가지로 변동이 없고 전압 이 정도 쓰고 전력 소비량 이 정도 쓰면서 P코어는 여전히 5300이 잘 나오지만 이 코어가 살짝 까였어요. 한 50클럭 정도 까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13보다 바로 한 단계 아래에 있는 12값만 쓰더라도 이 코어의 클럭이 까입니다. 점수가 떨어져요. 시네벤치 점수가. 결론적으로 비보드에서 이 라이트 로드 값으로 내가 온도를 잡을 생각을 하면은 결국 성능 저하를 같이 감수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성능 저하 발생하지 않는 노 UVP 방식을 사용해서 언더볼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뭐냐면요. 지금 이 수치를 보면 13일 때 80이잖아요. 12일 때 70이에요. 그 다음에 10일 때 50이에요. 그러면은 11이면 몇일까요? 이게 여기가 11이면 제가 볼 때 아마 60이겠죠? 얘는 아마 110일 것 같고.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7이 늘어났죠. 그래서 70이 늘어난 겁니다. 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뭐 어느 특정 지점에서 이제 5단위로 바뀌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게 여기는 60이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거 한번 보시면은 80에서 70으로 바뀔 때 AC 로드라인 값이 10이 줄어들 때 이 CPU의 전압량이 이 전압량은 부하 상태의 전압입니다. 부하 상태의 전압량이 0.015V가 변동이 됐어요. 그 다음에 12일 때랑 10일 때 전압량을 비교해 보니까 0.03V가 차이가 나더라. 그러면 11일 때는 전압이 몇일까요? 예, AC 로드라인 10당 전압이 0.015V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AC 로드라인이 7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70 곱하기 0.0015 이렇게 하면은 1.05V. 그래서 13일 때랑 20일 때가 AC 로드라인이 70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0.015V를 7배 한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여기에 1.25V를 더하면 딱 1.36V가 나와요. 그래서 만약에 Z보드를 쓰게 되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AC 로드라인을 10을 조정했을 때 0.015V씩 CPU의 코어 전압이 줄어들 거다.
Z보드에서 하면은 2코어 클럭이 안 떨어져요. 그런데 B보드에서 하게 되면은 2코어 클럭이 떨어집니다. 전력이 부족하면은.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이 노 UVP 방식이니까 이 라이트로드 하지 말고 노 UVP 방식을 하면 됩니다. 제가 이거 두개 동시에 적용시켜 봤어요. 노 UVP 방식을 선택한 상태에서 라이트로드 값을 변경해 봤는데 여전히 클럭 저하는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괜히 CPU 라이트로드 건드리지 마시고 이거 순정 상태로 두시고 그냥 노 UVP 방식으로 언더볼팅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 못 믿으실까봐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제 한번 제가 라이트로드를 이용해서 돌리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 정도 줘볼까요? 아까 표에서 제가 10은 테스트를 했고 10보다 낮은 값 테스트한 게 6이었는데 제가 한번 9 정도 주고 돌려볼게요. 어드밴스드 CPU 컨피규레이션 들어가면은 여기 CPU 라이트로드 컨트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오토 상태일 때 모드가 13이라고 나오죠? 이거를 어드밴스드로 바꾸면 이제 AC, DC 로드라인 값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13일 때 AC 로드라인이 80이다. 그러면은 13 말고 9로 한번 줘볼게요. 9로 주면은 4개가 차이가 나니까 아마 AC 로드라인이 40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부팅 잘 됐고요. 이제 시네벤치 돌리면서 클럭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AC 로드라인을 수정을 해서 온도가 잡힌 것 같아 라고 느끼실 순 있어요. 보시다시피 온도가 많이 착해집니다. 그런데 왜 착해지냐면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많이 낮아지죠? 그런데 이 전력 소비량이 낮아지는 게, 자, P코어는 53배에서 유지하는데 E코어 어때요? E코어가 원래 최대 4000까지 나와야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4000까지 나와야 되는데 유효클럭 보시면은 E코어가 지금 작업을 못하고 있어요. 한반 정도 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면 시네벤치 점수가 어떻게 나와요? 한번 보실게요. 이거 시네벤치 다 돌아가면은. 자, 일단 한 바퀴 돌아갔는데 점수 보실게요. 14000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 CPU가 24000점이 나와야 돼요. 10000점이 날라간 겁니다, 10000점이. 멀티 점수 10000점이 날라갔어요. 나는 이 코어 안 쓰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은 라이트로드를 조절할 게 아니라 그냥 이코어를 꺼버리세요. 이코어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코어를 안 끄고 쓰시는 경우에 이렇게 CPU 라이트로드를 조정을 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비보드에선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단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해요. 두드러지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소개드리고 다시 바이오스에 진입을 하면 자, 바이오스에서 아까 다시 그 위치로 들어가면, 자, 모드 9에서 어드밴스로 바꾸면, 지금 이제 현재 값이 나와요. 딱 40이 나오죠? AC 로드라인이 40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라이트 로드 값은 AC 로드라인 값을 변경해서 전압량을 조절하는 그런 기능이고, Z보드에서는 효과적일지 모르겠지만, B보드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다. B보드에서 언더볼팅 하실 분들은 CPU 라이트로드를 쓰실 게 아니라 마이크로 코드 셀렉션 이거를 노 UVP로 세팅을 하고 밑으로 내려서 오프셋 모드를 바이 CPU에서 여기서 전압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 설정해 주시면은 그러면 온도가 충분히 내려갈 겁니다. 이 정도로 소개해 드릴게요. Z보드 쓰시는 분들은 한번 라이트로드 값 수정해서 AC 로드 라인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B보드랑 Z보드의 AC 로드 라인 값이 다르고 또 CPU마다 또 달라요. i5 다르고 i7, i9 다르고 그 다음에 non-K 제품도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정 상태에서 지금 13의 값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들이 Z보드에서 혹은 사용하는 CPU에 따라서 순정 값이 13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제가 MSI 보드, Z보드에서 해본 건 아니고 다른 보드에서 테스트했을 때다 그랬어요. 이게 인텔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순정이 13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까봐 미리 얘기 드리는 거예요. 보드가 다르면 다를 수 있고 CPU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다. 어쨌든 비보드에서는 효용 가치가 없다. 그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새.